배우 이광기가 미술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광기는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프리한 닥터 앤 노커에 참여해 앤 잡너로서의 근황을 전했다. 이광기는 연기 외에도 미술 갤러리 운영, 미술 작품 경매 등 다양한 미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양종룡 작가는 무명은 아니었지만 이광기 덕분에 이름을 많이 알렸다. 그저 알려진 연예인이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한다라며 이광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배우 이광기가 갑자기 미술 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석규였다. 석규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이광기는 당시에 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아이티의 아이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이광기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이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 미술 경매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발을 들인 경매는 지금까지 이어져 사업으로 확장됐다. 최근 이광기는 아들을 떠나보낸 후 11년간 겪어온 희로애락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광기는 나도 이겨냈는데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야.